넘겨 분기점. 그래 그래. 아무튼 나는 저 아무도 못 봤어. 경호기만 보고 나 시간대가 또 애매해갖고. 아유 겁나 바빠 알잖아. 아니 이게 좀 이 뭐라고 해야지 시스템 구축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그 바운더리가 이 전국이니까 아 힘든 거요. 이게 그냥 막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삼겹살집이나 수입육에 있으면 편했을 건데 꼭 제주도 거니까 이거 뭐 제주집만 찾아가야잖아 이게. 아니 그리고 영업할 수도 없어.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. 너보고 제주돼지 쓰라고 안 하잖아. 일반 사람은 제주돼지 쓸 수가 없거든. 막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갖고 그거지 자기 매니아층이 있는 거지. 사장들이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. 아무튼 영현아 고생 많다. 뭔 일이 있으면 영현이가 뭐 좀 다 좀 날리면 되겠네. 싹 날려서 남봉이가 안 되면 야 남봉이 말고 또 그 저기 해줄 만한 애가 또 누구 있냐? 다 살기 바쁜 거요. 아니면은 그냥 다 은퇴한 거요.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요. 아 경학인데 전화번호 알고 있어서 엄청 또 왔더라고. 저녁에 바로 왔더라고. 그래서 아이 뭐. 나도 못 갈 건데 저 윤주 전화 왔더라고 또 아침에 자기 가니까 너 먹으라고. 그래서 아이씨 아이 나 지금 제주도 가야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냥 표 저녁에 표가 있더라고 또 저녁 표가 반표가 있길래 넘겨버리고 그냥 같이 넘어갔다 왔지. 아이 뭐 잘하고 오답을 떠나갖고 야 그 이렇게 한 번이잖아 또 솔직하게 평생 몇 번이나 되냐 한 번씩은. 그래 용현아 아무튼 저기 용현이가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고 고맙더라고. 친구도 없고 한 번 정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나냐. 술 먹으라고 너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냥 야 나 부여 내려왔어 술 먹으러 내려와 이러면 미친놈 아니야 뭐? 이런 경우에라도 그냥 가야지. 전화할게 친구야. 에이. 생각보다